문제는 다 풀어야지 가잖아, 집에. 문제는 다 푸는 걸로 갈게요. 자, 일단은 31번 들어갈 차례죠. 31번 들어갑니다. 31번.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이 부동산,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인데, 31번은 이제 가장 옳지 않은 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업 위탁과 이 토지 신탁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사업 위탁은, 위탁 방식은 수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토소가, 토지도 제공하고 자금도 조달하죠. 자금 조달. 그러면 소유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고 개발업자가 개발의 노하우만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업 수탁 방식은 개발 사업만 개발업자한테 위탁해서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되죠. 그럼 나중에 수수료만 먹잖아요. 그죠? 수수료. 그래서 얘는 탁자가 들어갔으니까 수수료 붙죠. 우리가 맡긴 사람을 우리가 위탁자라고 하고 얘를 수탁자라고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개발업자는 지분 공유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안 하고 수수료만 받아요. 탁자가 붙으니까 수수료 붙죠. 그럼 신탁도 수수료 지분 공유하지 않는 건데 소유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 신탁 방식은 개발 신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토지 소유자가 그냥이다 소유권을 이전한다. 형식상이죠. 부기등기증에서 형식상 소유권이 이전돼요. 이전되면은 자, 이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가 되죠. 토지 소유자가 되고 자기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해요. 자금을 조달해서 자기 신용으로 갑니다. 자기 신용으로 사업 명의를 얘 명의로 가는 거죠. 사업 명의. 자, 그럼 얘가 위탁자가 얘가 수탁자가 돼서 얘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신탁에 대한 신탁자라는 신탁 증서 소지자한테 수익을 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배당을 해준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1번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을 시행을 위해서 개발업자는 시행을 대행하는 것을 수수료 받고 자금자 토지 소유자 명의로 조달이 되며 개발업 분양이나 임대를 개발업자가 대행하는 건 맞죠. 투자자 모집형은 개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투자자한테 투자 수익 지분을 보장한다. 3번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업 위탁은 토지 신탁과 유사하지만 토지 신탁은 형식상 소유권이 개발업자한테 이전되는 건 맞아요. 근데 신탁 기간이 종료되면 수수료만 취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함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지분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토지 건물에 대한 지분 또는 소유권이 반환되고 신탁회사는 수수료만 취득한다는 거죠. 토지 수의자, 수익자한테만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몇 번이 정답이다? 컨소시엄은 대규모죠. 법인 간의 컨소시엄 맞고요. 택지개발은 공공택지개발만 아니라 민간에도 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에만 허용된 행위가 할 수 없죠. 그래서 맞고요. 186페이지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64번 문제. 자, 우리가 그 32번은 그냥 64페이지 참조하세요. 참고하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답부터 확인합니다. 몇 번이죠? 4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국지라는 것은 그 지역에 편제된 원료니까 원료지향이 맞아요. 원료지향이 맞는데 원료지 산재 지향하는 게 맞는데 중량 감소입니다. 중량 감소. 그래서 이거는 중량 감소 산업이라고 하셔도 돼요. 중량 감소 산업. 그래서 우리가 중량이 감소하는 거는 원료가 무겁거든요. 석회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석회석은 원료가 무겁고요. 제품이 가볍죠. 시멘트가. 그러면은 중량이 어떻다?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보세요. 국기에다 들어가고 감 들어가고 원료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국감원. 제가 만들었어요. 국가를 감시하는 소비자 보호원입니다. 그래서 국감원이라고 암기해서 이게 기출이 나왔었거든요. 국지원료는 중량 감소 원료 이렇게 돼야 되고요.
자, 1번. 운송비 비중이 적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기술 연관성이 높다. 이 두 가지가 나오면 직접 지향입니다. 계열화된 산업을 직접 모여 있어서 입주하는 게 비용 절감이 되고요. 공업입주는 또 국방적인 가치나 문화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개인적 손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원료산지와 소비시장 사이의 중간 지점의 수송수단이 바뀌는 것을 적한 지점이라 그래요. 이적 지점에서 공장 부지 입주하는 게 결정될 수 있고요. 5번에 중간재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시장 지향이 되겠고, 노동 집약적인 미숙련공들을 하는 것은 노동 지향이 되겠죠. 4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32번은 33번이 유력합니다. 만약에 제가 컨버스가 나온다 그랬는데, 허프가 나오면 새 점포가 나오죠. 새 점포에 대한 그 유인력을 다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구하라는 거죠. 그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제 하시냐면, 자, 이렇게 보면 33번은, 자, A, B, C에 대한 점포의 구매 확률을 봐요. 점포의 구매 확률을 봅니다. 확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먼저 유인력을 구해야겠죠? 유인력을. 그래서 유인력을 먼저 구합니다.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마찰 계수에 반비례잖아요. 그러면 A는 매장 면적이 8,000이죠. 거리가요? 4. 4의 마찰 계수가 2잖아요. 4, 4, 16 아니면 500이 됩니다. 500이 유인력이 되고요. 500이 되고. 그 다음에 B는 900이 매장 면적이고 거리가 3의 제곱이 9죠. 끌어당기는 게 1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C는 7200 거리가 6의 제곱은 그러면 200이 되죠. 자, 그럼 다 합쳐버리면 800이 돼요. 800. 그러면 이거는 800에서 500이죠. 그러니까 62.5%. 자, 이거는 800분의 100이니까 이건 12.5%. 그 다음에 요거는 800에서 200이니까 25%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5번이 정답이죠. 됐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4번 갑니다. 이제 감정평가죠. 감정평가. 파트 이제 천천히 갈게요. 34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우리가 감칙이라고 하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건 이제 238페이지 참조를 하시는데, 자, 가볼게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관한 규정되고 있는 내용이 가장 타당한 것은, 자, 1번은 뭐가 틀렸냐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기준점이 미리 정해줄 때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일자를 기준점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소급하여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셔도 돼요. 2번이 맞죠?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고 감정평가사의 필수 기재사항이 맞습니다. 자, 3번은 원래 실질조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는 평가 대상 물건에 대한 실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4번은 시장가치를 기준합니다. 투자가치를 기준하는 게 아닙니다.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은 원가법이 되겠죠. 그렇죠? 35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아, 이게 이제 우리가 지역 분석, 개별 분석도 거의 출제가 돼요. 100% 나옵니다. 어느 분석이 먼저 선행이 되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갈게요. 강남역 사거리의 3번 출구에 있는 대상 부동산을 평가합니다. 대상 부동산. 평가사는 대상 부동산 봐야 돼요?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지역 분석. 지역 분석은 100m 안에는 보통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고 나는 표준적 이용을 봅니다. 표준적 이용, 또 사용이죠. 자, 이거를 판정해요. 가격이에요? 가격 수준이에요? 수준. 그럼 편법은 표준 나오니까 수준이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합니다. 자, 개별 분석은 무슨 이용? 최유효 이용의 사용이나 판정도 맞죠.
가격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가격이죠. 구체적 가격. 자, 그럼 얘가 선행하죠. 얘가 후행합니다. 그래서 선지표 후개체. 얘가 전체적이고 광역적이고 얘가 미시적이고 어때요? 거시적이고 미시적이죠. 부분적이죠. 개별적이다. 자, 그러면은 적합과 균형의 원칙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지읒 들어가니까 적합, 이거는 균형. 자, 적합이라는 건 외부적인 거죠. 그래서 시장 안의 주택이 안 맞아요. 그럼 시장 안의 주택이라는 건 외부 환경과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치유할 수가 없으니까 경제적 감가. 자, 이거는 균형이잖아요. 그 균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 내부.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20층짜리 빌딩에 지하주차장이 없다. 무슨 적 감가? 기능적 감가. 자, 이거는 내부 구성요소가 안 맞죠. 구성요소가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 분석을 기준한다. 자, 그럼 우리가 편법으로 간다. 자, 갑니다. 지은나니까 무슨 원칙? 무슨 적 감가? 기능적 감가. 자, 개별 분석 기억 들어가니까 균형의 원칙, 기능적 감가 되겠죠. 그래서 자, 지금 35분의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옳은 거. 1번 바뀌었죠. 자, 우리가 개별 분석이 채용 여부를 판정하고 지역 분석이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고, 자, 2번은 이거예요. 가격선을 먼저 유사지역부터 봐야 돼요? 인근지역부터 봐야 돼요? 인근지역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분석은 먼저 지역분석을 통해서 인근지역의 가격수를 먼저 파악합니다. 그 가격 수준에서 개별 부동산의 가격을 판단하는 거죠. 유사지역을 먼저 파악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유사지역이 아니라 인근지역. 지역분석은 지역 들어가니까 적합. 개별은 기역 들어가니까 균형. 지역분석은 경제적 감가. 개별은 기능적 감가. 5번은 맞죠? 개별 부동산의 채용을 판정했잖아요. 그건 인근 지역의 지역적 특성이 제약해서 있으므로 인근 지역의 편적 이용과의 상관관계를 명백히 한 거죠. 자, 부동산 가격 원칙에 대한 바르게 짝지어진 거는 제가 연결시켜 볼게요. 이게 어렵죠, 그죠? 그래서 실적으로 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굉장히 난이도 높아요. 기여의 원칙 있죠? 이건 추가 투자에 적정성 판단입니다. 기여의 원칙은. 기여의 원칙은 어디랑 연결시키셔야 돼요? F죠, F. 추가 투자를 할지 안 할지. 그 다음에 니은은 두 가지예요. 적합은 지역 분석도 들어가고 경제적 감가도 들어가죠. 자, 디귿은 토지 잔여법 나오죠. 그러니까 수익 배분의 원칙이 나오면 무조건 잔여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면 토지 잔여법이 2에 있죠. 그런가요? 균형의 원칙은 맞는 게 없습니다. 없고요. 변동은 시점 들어갑니다. 변동. 그럼 변동의 원칙은 시점 들어간 게 A가 되겠죠. 자, 대체 원칙은 3방식 다 적용돼요. 그럼 대체 원칙은 3방식 적용되니까 B가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3번밖에 없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 37번은 넘겨볼게요. 우리가 134로 가보세요. 134. 134로 갑니다. 아니다, 134가 234죠. 234. 시조 투엘브라는 게 있죠. 그래서 시조 투엘브 조시가 12명 있는데 일단은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37번입니다. 환원율을 구하는 거잖아요. 환원율을. 그래서 이제 환원율에 대한 그 구하는 방법인데 1번은 틀렸죠. 1번 찾았습니까? 1번은 분해법이 아니에요. 분해법은 우리가 감가 수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는 책에 보시면은 자, 따라해보세요. 조성법 이라는 단어가 있나? 1번은 조성법을 얘기를 해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1번에 조성법이라고 하세요. 조성법은 요소구성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책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환원율은 어떻게 구합니까?
환원 이율을 구할 때 순수 이율이 은행 이자죠.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률을 가정해요. 가산. 자, 그럼 따라서 구성 요소. 지금 234페이지에 조성법 보고 계십니까? 그럼 대상부동산의 여러 가지 위험을 구성요소로 분해했죠. 개별적인 위험에 따라 위험할증률을 더해가는 주관이 개입되는 것은 요거는 요소구성법이 되겠죠. 조성법이 됩니다. 분해법이 아니죠. 그런가요? 뭐 책에다 막 별표 치고 하셨는데 시험장 가시면 절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따보세요. C조 12. 그러면 C조 12에서 분해법이라는 게 안 들어가잖아요. 분해법은 강가 수정하는 방법이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분해법이 아니라 이거는 요소구성법 또는 조성법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하나 제가 키를 드릴게요. 따라서 구성요소. 요소구성이잖아요. 찾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눈높이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상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요소를 분해했다고 해서 분해법이 아니에요. 순수율에다가 위험에 대한 여러 가지 구성요소를 분해해서 위험에 따라서 할증을 더해가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37번이 많이 틀렸습니다. 그죠? 근데 이걸 가볍게 본 거죠. 가볍게. 그래서 꼭 체크를 하십시오. 1번이 틀렸나요? 틀면 안 돼 이거. 예. 분해법이 아닙니다. 요소구성법. 근데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정평가는 어차피 지금 암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보시고 2번은 맞아요. 금융적은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르죠. 은행은 이자 수익 먹고 지분 수익 먹는 거죠. 물리적 투자그룹도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다고 보게 됐죠. 그렇죠? 금융적 투자결합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쓴 게 에르드예요. 다음에 LG전자. 에르드는 지분 투자자거든요. 그런가요? 예상은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시장 추출법은 내가 구했어요. 매매 사례에서 구해요. 매매사 그러죠. 그래서 시장 추출법이라는 것은 어떤 게 키포인트죠? 매매 사례라는 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시장 추출법은 동일수급권의 대상부동산과 유사한 최근의 매매 사례로부터 자본 환원율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다음에 C조 12. 이건 환원율을 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접어놓으세요. 접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로 가시면은 224 가시면은 자 따라해보세요. 감가 수정하는 방법. 자 따라합니다. 내관 분심. 분해법이라는 게 오른쪽에 있잖아요. 오른쪽 분해법 밑에 있나요? 그럼 분해법은 강가율을 물리기능 경제를 세분해서 각각 합산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해법은 오히려 분해가 아니라 세분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 조성법, 요소구성법이 분해한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헷갈릴까 봐 분해하는 게 뭐니? 분해법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강가 수용하는 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고 환원율을 구하는 게 다섯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이가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5단 노트 만드세요. 만드셔서 분해법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몇 번 정답이다? 1번 정답이죠. 그죠? 그러니까 1번이 틀었다는 건 분해법이 여기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까지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이제 38번이 이제 강가 수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대로 이제 채널 고정해 놓고 아까 몇 페이지였어요? 224페이지 4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한번 볼게요. 내용 요소가 세 가지가 있죠. 유래끼라고 암기했었잖아요. 유래끼. 유래끼. 자, 그래서 우리가 감가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정률 정액 상한기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정률법 또 무슨 법? 정액법. 또 상한기기법. 상한기법.
감가 수정을 해서 상각에 대한 회수를 하죠. 안전하게.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정률이니까 매년 감가율이 일정하고요. 이건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고요. 자, 이것도 액은 일정하는 건 같아요. 근데 적게 일정하다는 거죠. 이자를 고려하니까. 자, 얘는 그냥입니까? 이자를 고려합니까? 자, 얘네들은 이자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얘부터 본다면, 자, 만약에 1억이라는 감가총액이 있으면 만약에 10년 동안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감가를 해요. 그러면 1,000만 원씩 감가를 해서 나중에 1억을 타먹는 거는 이자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죠? 근데 얘는 950만 원씩 일정하게 감가를 해요. 근데 950만 원씩 감가를 하는데 그냥입니까? 이자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10년에 9,500만 원인데 500만 원의 이자를 타먹어요. 그래서 감채금계수라는 것을 쓰잖아요. 그럼 얘가 이자 고려하면 얘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얘도 감가액은 일정합니다. 근데 감가액의 크기는 얘가 더 큰 게 된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정률이 그냥입니까? 초기에 감가가 셉니까? 기계 같은 거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연 20%씩이다 한다면 1억에서 처음에는 감가를 안 해요. 그러면서 1억에서 1년 지나니까 0점이니까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자, 그 다음에 2천만 원에다가, 자, 우리가 1억에서 2천을 빼요. 그럼 얼마가 남죠? 8천. 그럼 8천에다가 20%죠. 그럼 1,600만 원이 되잖아요. 자, 그럼 얘는 감가율이 일정하고 감가액은 체감하죠. 초기에 감가액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초기에 그냥입니까? 정률이 제일 많습니까? 그 다음에 정액 상환기법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1번 정률법은 초기 감가액이 가장 크죠? 시간이 갈수록 상각액이 체감합니다. 상각액이 감가액까지 동일해요. 그런가요? 자, 우리가 제조달원가에다가 감가 누계액을 빼면 적산가액이라는 게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상하기법은 매년 감가액은 그냥입니까? 일정합니까? 근데 1,000원보다는 적게 950이 적잖아요. 그러면 적게 뛴다는 건 나중에 남아있는 이 적산이 복선가액이거든요. 복선가액은 더 많아지겠죠. 반대로. 그런가요? 그 다음에 정률법은 복선가격이라는 건 제도원가에다가 1- 감가율을 경간요소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제도원가가 1억이면은 곱하기 1- 감가율이에요. 경간요소라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자, 20%니까 0점이니까 장가율의 0.8에다가 1년이면 1승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1억에다가 0.8이니까 8천이죠. 0.8을 이제 8천에다가 해야 되지 1억에다가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2년이면 2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 갔나요? 됐고요. 자, 상환기금법과 정액법은 그냥입니까? 매년 감가액이 일정합니까? 일정하죠. 그죠? 그 다음 보세요. 자, 정액법은요, 감가액이 1,000만 원씩이죠. 그럼 1년이면 1,000, 2년이면 2,000이 되는 거죠. 그럼 감가액이 정비례해서 증가를 해버려요. 그런가요? 근데 정률법은요, 처음에는 2,000이죠. 근데 2년째 되면은 1,800이 되잖아요. 1,600. 그래요? 그럼 감가액이 정비례해서 증가합니까? 정비례해서 증가하는 건 아닙니까? 아는 거죠. 정비례라는 게 아니죠. 많이 놓치십니다. 대답해 주세요. 왜? 감가액이 일정하는 정액법이 1,000, 2,000, 3,000씩 일정액씩 정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이지 정률법은 2,000, 1,600, 3,600이니까 정비례해서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증가는 해요. 누계액이니까. 난이도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몇 번이 틀렸어요? 그건 정액법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제가 해놨지만 내용연수를 가장 비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잘했어요. 자랑하는 건 아니다.
정유상안을 한꺼번에 다 보자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39번 사시지계명이죠. 사례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요? 대상. 그래서 이것도 많이 틀렸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아직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자, 항상 거래사례 비교법은 자, 가볼게요. 지금 여기서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있죠? 그 기준 시점의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그럼 대상 부동산의 가격은 일단 사례 가격부터 찾으셔요. 사례 가격이 얼마입니까? 자,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사시지계면. 자, 그래서 이 사시지계면을 계산해야겠죠? 자, 그래서 사정보정, 시점수용, 지용요인, 개별요인, 면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항상 사례 올라갑니까? 대상 올라갑니까? 이 상자가 윗상자죠. 대상부동산. 우세는 플러스, 열세는 마이너스. 사례가 내려가죠. 우세 플러스 열세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은는 이가가 주어요. 은는 이가가 주어가 조정이 되고요. 못모 보다가 100이라는 거죠. 자, 한번 들어볼게요. 자, 2억이 사례고요. 사정보증은 사례부동산은 금매로서 10% 할인됐죠. 그럼 사정보증치는 자, 밑에가 조정이 되겠죠. 위에가 100이고요. 그런가요? 그럼 밑에가 10% 까시죠. 그럼 얘가 90이 되겠죠. 시점 수용 갑니다. 시점 수용은 거래 시점에서 기준 시점이 1년인데 몇 퍼센트? 자, 그럼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0.2니까 1.2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 아마 틀리신 게 인근 지역에서 걸린 거예요. 인근 지역은 지역이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 요인 비교치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인근 지역은 100이고 유사 지역은 110이죠. 그럼 인근 지역은 지역이 같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헷갈리시면, 자, 인근 지역이 있어요. 강남역입니다. 그럼 인근 지역은 대상과 사례가 있으면은, 자, 여기가 100이고 유사 지역이 110이면, 만약에 사례를 가져오게 되면 비교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무슨 지역이에요? 그럼 얘도 100, 얘도 100이라는 거죠. 100분의 100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하지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100분의 100은 1이기 때문에 구하긴 합니다. 하는데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1은 생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유사 지역이 갖고 오면은 110이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개별 요인입니다. 면적은 없고요. 항상 대상이 올라가고 자 어떻게 돼요? 사례가 내려가죠. 근데 주어가 누구죠? 대상이 조정이 돼요. 사례 보다가 100이죠. 그럼 대상이 사례보다 10% 우세 열세하죠. 90이죠. 자, 그럼 이렇게 갑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가 우리가 감정평가 시험 문제는 주관식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안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감정평가 시험 문제는 10원 단위까지 나옵니다. 그죠? 이론 단위까지. 근데 이건 이론 단위까지 넣잖아요. 굉장히 헷갈려요. 그럼 아예 4천만원, 만원, 4천만원까지 나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약분을 시킵니다. 그럼 어딘가 투자가 똑같은 게 있다는 얘기죠. 자, 그냥입니까? 요게 약분됩니까? 요것도요. 약분되죠. 그죠? 그러면 1.2만 곱하라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주관식이면은 얘네들이 지 마음대로 돼요. 근데 객관식이다 보니까 그걸 맞춰준 겁니다. 100분의 90과 90분의 100을 맞춰준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정답은 2번인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게 인근 지역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도 다 하기 좀 귀찮잖아요. 그 다음에 인근 지역에서는 지역 요인이 생략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인근 지역이라는 걸 냅니다. 그래서 지역 요인은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자체가 계속적으로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 취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근 지역이 아니라 유사 지역이면 계산을 해야 되죠. 계산하는 게 더 어려운 게 아니라 인근 지역이라는 게 더 어려운 거죠.
왜? 생략해야 되니까 괜히 들이대지 말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마지막 문제는 별표 취지하죠. 아, 중요합니다. 공시지가는 100%입니다. 100%. 그래서 우리가 두 문제가량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두 문제가량. 그래서 40번 문제는 자, 가장 스탠다드를 냈죠. 241페이지인데 자,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자, 개별주택 가격 상승, 가별주택에 대한 산정은 4월 30일입니다. 4월 말이죠. 1월 31일은 표준주택 가격이에요. 그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게, 자, 제가 제 친구가 술만 먹으면 개가 되죠. 주사가 토어죠, 토. 그다음에 주사 토. 그러면 개별 공시 지가는 자, 그다음에 토지는 5월. 그럼 개별 공시가는 5월 31일이 돼요. 5월 말 우리 31일이 되고요. 근데 다음에 주택은 4월. 그러면 주택은 4월이라는 자체는 개별 주택에 대해서는 언제죠? 4월 말이 되는 거죠. 30일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개별 주택 가격은 언제다? 4월 30일이 되겠죠. 4월 말일이 되겠죠. 그다음에 2번. 표준지는 땅이잖아요. 그러면 건물 면적 구조 사용 승인 건물에 대한 사항이 안 들어갑니다. 이건 표준 주택 가격이죠. 그래서 이거는 자, 이거는 4월 30일 날이라고 하셔야 되고 자, 이건 어느 주택에 대한 거죠? 표준 주택. 아, 표준 주택 가격 공시죠. 가격 공시계. 공시에 대한 개념이지 이건 표준 공시가 아니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들어볼게요. 주택이라는 것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나오는데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에요. 아파트는 그럼 표준과 개별을 나눌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한국감정원에 전수조사를 해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단독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을 나누고 얘는 나누지 않아요. 그러니까 표준택도 옛날에 감정평가사 했는데 한국감정원 넘어갑니다. 표준택도 한국감정원에서 한다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건 표준은 공동에서 나옵니까? 단독에서 나옵니까? 그죠? 그러면 구분하는 건 단독이지 공동은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은 표준택과 개별주택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단독주택가격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런가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을 구분하여 공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공동주택 가격이 아니라 단독주택 가격이라고 하셔야 되죠. 4번이 맞나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 그 당의 표준지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냥입니까? 표준지를 구했습니까? 또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개별 공시가로 하자는 거죠. 이 시청 다 될 수 있죠. 그럼 개별 공시가에 대한 이 시청을 할 수 있지만 표준 공시가에 대한 이 시청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셔야 되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를 좀 제가 찍어 드릴게요. 찍어서 아 이거는 올해 나온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나는데 다음 주는 특강이니까 다음 주는 10시 10분까지 할 겁니다. 할 거고 다음 주에 테마 특강이에요. 테마 특강. 원래 제가 이 테마 특강은 이제 일요일 날 아니면 이제 테마 특강은 이제 유료로 또 하는데 여기 또 그냥 우리 수업 시간이니까 다음 주는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 테마 특강은 제가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받아요. 받으셔서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요약집이 없어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내용 있고 문제 풀고 내용 있고 문제 풀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이걸 다음 주에 나눠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는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수업 시간이 풉니다. 풀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은 제가 어디까지서 어디까지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한 다음에 나머지 거를 숙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 다다음 주는 그냥 와서 바로 확인해서 풀고 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음 주는 조금 제가 테스트하는 거 시간을 갖고 다다음 주 가니까 다음 주 받아서 같이 가신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풀어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올해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라는 건 이제 보는데 솔직히 1, 2, 3번은 다 맞추셨어요. 그죠? 그래서 총론은 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따로 보세요. 부동산의 개념, 토지 용어, 토지의 특성. 그래서 아예 세 문제를 맞춰줘요. 그래서 이것까지 틀리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다행히 지금 전국을 딱 봤을 때 이거 다 맞춰요. 이거는. 예단을 해보세요. 다 맞췄죠? 뭐 다 한번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수요 공급에서 달리는 거죠. 수요 공급에서. 그래서 봤더니 6번에서 걸렸어요. 근데 6번이 우리가 일단 별표를 쳐놓으시는데 중요한 건 아직은 안 나왔지만 1번에 생산면의 대체재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생산에서 대체재가 계속 상승하면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게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주의 있게 보시라는 거지. 그게 이제 시험에 딱 적중된다는 것보다도 좀 안 했던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주의 있게 보세요. 6번을 많이 들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맞죠? 맞고. 그 다음에 7번은 오히려 좀 많이 쳤어요. 7번이 보게 되면 딴 데 좀 못 맞히시거든요. 소도타겠어요. 그래서 7번에 별표가 3개 쳐 있죠. 요 계산 문제 나옵니다. 90%입니다. 그 다음에 8번은 뭘 주의하셔야 돼요? 단. 뭐가 뭐보다 크다는 거. 이렇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9번에서 많이 쳤습니다. 완전히 있고 탄력 비탄력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저 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완전 비는 그냥 있어요? 서 있어요. 양이 불변이고 완탈은요? 가격이 불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생각하실 때 상대편이 탄력적이라는 건 그냥이에요. 양이 변화가 커요. 가격 변화 작고 서 있으면요. 가격 변화 크고 양이 적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걸 뭐 야매를 어떻게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탄수화물을 애를 처먹이면 그냥 옆으로 퍼져요. 탄력적은 양이 변화 크는 것이고 비타민을 처먹이면 가격이 크는 거죠.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쭉 가시다 보면 13번이죠. 13번 찾았습니까? 야, 올해 최고 가격제 나옵니다. 최고 가격제는 직접적 게임입니다. 이거 안 내면 공인중개사 출제원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왜? 공부를 안 해요, 얘가. 최고 가격제기 6월 13일날 감정표가 나왔다는 건 내야 됩니다. 그럼 최고 가격제는 직접적 게임이 들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고 가격제를 안 내고 분양가 규제라고 낼 수도 있어요. 왜냐? 지금 이슈화 됐거든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 분양가 규제는 간접이 아니라 직접 게임입니다. 그렇죠? 근데 정부가 보유세를 때려요? 양도세를 중과시켜요? 간접이겠죠. 아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노릴 거예요. 이해 갔나요? 놓아드리고 그 다음에 15번에 아까 장기 전세주택 전세계약은 2년, 20년, 10년 그거 좀 보시고 17번이 나올 것 같아요. 선분양이 후분양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인중개사 두 번, 감정평가 한 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분양, 후분양이 올해도 뜹니다. 그러니까 이슈화 되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얘네들 이슈화 되는 게 작년에 낸 게 여러분들이 저를 들어보세요. 일단은 뭘 냈냐면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걸 냈어요. 재건축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냈냐면 여러분 지금 다주택자들의 지금 요번에 와서 710 전책에 뭘 썼냐면 법인을 막습니다. 거의 막아요. 그 다음에 신탁에 대한 게 대출을 많이 넣어줬어요. 이걸 따보세요. 담보신탁. 아까 신탁증서금융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신탁증서금융이 나왔어요. 담보신탁. 그럼 담보신탁은 돈을 금융에서 땡기려고 하는 것이지 개발신탁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슈화 되는 것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선분양, 후분양이라는 자체도 이슈화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 17번도 제가 찍어요. 별표가 안 쳐져 있죠.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18번은 그럽니까? 원래 시험이 나왔었습니까? 나왔는데 부채 비율을 대부분으로 착각해서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식들이 이 문제를 만들어서 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18번. 그 다음 19번은 많이 들었습니다. 5단 노트 만드세요. MBS 꼭 만드세요. 만드시고 그 다음에 21번도 많이 들었어요. 2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23번을 제가 찍었죠. 23번이 감정평가 시험 문제거든요. 물론 공인중개사를 돌려낸 거지만 그래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4, 25는 뭐 거의 매번 나오는 거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여미 26번이요.
지분이 아닌 거는 저당, 채, 담보 아닌 거. 특히 전신주에 매달리는 좀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26번 별표. 그 다음에 제가 28번은 별표는 안 쳤지만 28번은 별표 치십시오. 리츠는 무조건 뜹니다. 리츠. 이거 뜨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했는데 마케팅을 많이 틀었어요. 30번. 그래서 마케팅을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만 계속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좀 보라는 것 의미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 31번도 택지 개발에 대한 것도 자주 출제가 돼요. 특히 사업 수탁과 토지 수탁을 또 구분해서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3번은 허프죠. 요것도 세 개인데 다 맞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남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별표 칩니다. 34.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요거는 거의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지역분석, 개별분석. 요것도 별표 세 개예요. 그 다음에 36번. 따라해보세요. 가격제원칙. 요거. 그래서 3, 4, 3, 5, 3, 6이 거의 나옵니다. 여기에 점수를 따세요. 솔직히 37번은 여름만 많이 틀려 하는 게 아닙니다. 37번은 그냥 감수하셔야 됩니다. 37번은 어떻게 내가 완전히 이제 분해법이라는 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모의고사를 보는 게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 많으셔서. 아, 지금 틀었다. 그럼 다시 한번 요건 체크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지. 37번이 막 어렵게 틀 수도 있거든요. 그죠? 특히 이제 또 아까 유래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률, 정액, 상하기법을 정확하게 비교하세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38번을 낸 이유는 내용 연수를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죠? 39번은 뭐가 핵심 포인트냐면 인근 지역이에요. 그럼 지역 요인을 생략해야 된다는 거 꼭 가져가시고요. 40번 중요하죠? 40번은 다 중요하니까 다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약속된 시간에 5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아주 EBS 강의하기 때문에 정확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음 주는 똑같아요. 강의가 6시 40분서부터 10시 10분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테마트 강의니까 요약집은 좀 갖고 오세요. 오는데 보통 요약집을 안 쓸 거예요. 테마트 강의 때문에 가져가시고 계산기는 좀 갖고 오십시오. 또 계산기 쓰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